Hi. 조금씩 따뜻해지긴 하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 작년보다는 덜 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이 벌써 그립네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비건 오트 크림 차우더. 크림 스튜 종류인데요. 그럼 추운 날씨에 딱인 스튜를 만들어 볼까요? 차우더는 미국 동부 쪽에서 해산물을 듬뿍 넣은 크림 스튜인데요. 조개 해산물 대신 저희는 푸주와 버섯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바로 찾아볼까요? 푸주! 마라탕에 넣어 드셔보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종류인데요. 물에 불려서 사용한답니다. 재료를 모아주시고요. 볼에 푸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푸주가 물에 불려지는 동안 야채를 손질해봐요. 당근, 감자, 양파,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어주시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감자도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다른 야채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당근도 손 조심조심 하면서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 꼭지를 제거하고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식감의 왕, 버섯. 다른 야채랑 비슷한 크기로 같이 잘라주세요. 푸주는 야채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잘라주시고 본격적으로 스프를 만들어 볼까요? 냄비에 오일, 양파를 볶아주시고 마늘을 넣고 색이 살짝 익도록 볶아주세요. 버터를 넣어주시고 버터가 다 녹으면 여기에 밀가루, 옅은 갈색, 색이 조금 나도록 볶아주시고 두유나 식물성 우유, 밀가루가 잘 풀어주도록 잘 섞어주세요. 배고추, 소금, 다임, 나머지 야채를 다 넣고 푸주를 투입. 물을 넣어 풀어주시고 뉴트리셔널 이스트, 오트밀. 오트밀이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약한 불에 끓여주시면서 냄비 바닥이 타지 않도록 꼭 저어주시면서 익혀주세요. 소금, 후추를 기호에 따라 조정해주시고 당근이 다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된답니다. 완성!
은근히 간단하지 않나요? 같이 꼭 찍어 먹을 빵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바게트를 준비했는데요. 좋아하시는 빵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바게트를 원하시는 두께로 잘라주시고 여기에 팬에서 굳기 전에 바게트 위에 버터를 양면에 발라 팬이나 오븐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그럼 담아서 먹어볼까요? 접시에 만드신 스튜를 담아주시고 위에는 후추랑 페퍼플레이크를 올리고 빵을 꼭 찍어서 드셔보세요. 드실 때는 타임 줄기를 빼고 드시는 게 좋으세요. 오늘 같이 만들어본 크림 차우더 어떠셨나요? 한번 만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만든 음식 자랑은 인스타그램 yeloveset 해주시고 레시피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